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만든 방자유기,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노수저도 같은 성분으로 살균 효과와 미네랄 성분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전통 문화가 점점 설땅을 잃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명맥을 묵묵히 잊고 있는 장인을 신홍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년 전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방자유기 좌종의 소리입니다. 책상이나 탁자에 올려놓게 만든 자명종인 좌종은 수천 년 내려온 우리만의 합금술 솜씨로 탄생된 명물입니다. 당시 16개의 좌종을 무료 대여해준 방자유기 장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이종덕 명장. 하지만 이젠 정읍과 익산이 공장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인간문화재 등록 13년째를 맞았지만 경영난이 지속돼 40여 년 위기를 걸어온 발자취가 무색해지는 상황. 이런 경영난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온 지 오래입니다. 김영란법 제정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10%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한 3% 5%밖에 안 되는 매출로, 이건 법이 없어지든 공예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국가 지원은커녕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체계가 전무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예품이나 미술품 등을 찾는 이도 없어져 이제 기댈 힘도 버겁습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한때는 국가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흉내만 내다가 아예 니들 스스로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것이 뭐 소중한 것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방자유기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꽹과리나 징 같은 것을 판매하며 그나마 연명해왔지만 값싼 중국산에 밀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이런 전통문화의 자산을 가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8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전통문화 보존이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모든 방안을 지원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중한 무형유산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길은 먼 길인가? 우리 것을 지키자는 전통문화 예술계의 목소리가 메아리쳐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